자, 잘 쉬셨어요? 네. 그러면 또 나가봅시다. 자, 이제 플라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 손을 하늘로 이상. 네, 이상을 추구하라. 네. 자, 플라톤. 플라톤이 대표적인 책은 국가예요. 국가. 여기서 이제 이데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핵심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상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곳에 다다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네. 야, 거의 뭐 불가능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상은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죠. 만약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건 이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실현할 수는 없지만 도달하거나 혹은 실현하는 방법은 거기를 가려고 희망하는 거죠. 일종의 이상은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는 다가가면 갈수록 계속 뒤로 물러서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많이 가 있죠, 우리가. 무지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한테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어때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축을 하면 그분이랑 뭐 이렇게 잘 되고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많이 달라져 있죠. 세련돼 있고 뭐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돼 있고 등등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은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이상. 우리가 자꾸 참 그게 되겠어? 응? 아이, 꿈 깨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아, 그게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하다 보면 어느덧 제가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성장해 있고 또 많이 이뤘어. 그걸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그 이상이라는 말이 이데아예요. 이데아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이상. 예,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아이디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 우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현될 수 없는 게 이상이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함직한 것, 꿈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 때 늘 명심해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해를 쳐다보면 어때요? 눈부셔서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죠. 이상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져.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하거나 포기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꿈을 포기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배는 골지 않겠죠? 네. 이런 현실적인 걸 추구하니까 네. 플라톤 국가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데아, 이데아 이야기를 합시다. 플라톤이 이데아 철학이 어려우니까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철학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으로만 쳐다볼 수 있어. 여기다가 이게 뭐 매놔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예. 자, 여기 보면 이쪽으로만 볼 수 있어. 이쪽으로만. 저쪽으로는 못 봐. 이쪽으로만 볼 수 있어. 사람들이. 자, 근데 이 동굴 밖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고 빛이 이리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토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토끼 그림자가 이 동굴 벽에 비치겠죠. 스크린처럼. 그러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진짜 토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토끼 그림자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본 거는 이거밖에 본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게 토끼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진짜 토끼라고 생각하겠죠. 진짜 있는 거라 생각하겠죠. 아까 그랬죠. 존재론이라고. 있는 것에 관한 철학이라고. 네. 이걸 진짜로 있는, 진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자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잖아. 그리고 움직이고. 이놈이 이리 움직이면 얘도 이리 움직여. 그죠? 이놈이 뭐 길을 쫑긋하면 얘도 길을 쫑긋하고 뭐 등등을 하니까 마치 이게 살아있는 진짜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죠.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쉽잖아요. 한 단계 더 갑니다.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봐라. 여기가 아까 그 동굴 밖이에요. 동굴 밖도 동굴 아니다. 더 큰 동굴의 안이다. 그리고 동굴 밖에 있었던 그 왔다 갔다 했던 그 토끼, 그 토끼도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가짜다. 그림자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진짜 토끼의 그림자를 우리는 진짜 토끼라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동굴에 비친 그 토끼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진짜 토끼라고 이 동굴 밖에서 왔다 갔다 다니는 그 토끼조차도 사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다. 그림자다. 얘의 그림자, 얘가 비쳐서 그렇게 된 거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자, 요 그림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세요. 자,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토끼잖아요.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토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토끼, 또 이런 토끼도 엄청나게 큰 토끼. 이것도 토끼예요. 이런 토끼도 있고. 이런 토끼도 있고. 현실적인 수많은 토끼도 있고. 근데 다 다른데 이걸 다 토끼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 얘들을 토끼로 만들어주는 것. 토끼로 존재하게 해주는 것. 토끼로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이 뭐냐? 바로 토끼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토끼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그걸 토끼로 만들어 주는 거는 토끼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이 토끼들이 죽어도 그건 사라져요? 안 사라져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진짜로 있는 게 바로 토끼라는 생각, 개념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수많은 토끼들을 다 토끼로 만들어주는 거는 토끼라는 개념이다. 자, 토끼가 그렇다면 책상도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책상이 둥그런 책상이 있고, 네모난 책상이 있고, 나무로 된 책상이 있고, 뭐 쇠로 된 책상이 있고, 수많은 책상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책상으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 책상이라는 개념이죠. 혹은 책상에 대한 생각이지. 그 생각을 실제로 세상 속에 드러내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나무로 그 생각을 밖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뭐 쇠로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책상이란 생각을 누군가가 안 했으면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존재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이 생각에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책상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 현실에도 책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 진짜로 있는 것은 책상에 대한 생각이고, 이것이 구현된 것, 이것을 흉내낸 거죠. 모방한, 이것의 그림자들이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책상들이다. 이제 이해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플라톤의 존재 이론은, 존재론은 이원론이에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드러나 보이게끔 하는, 즉 현상하게끔 하는 그 뒷배후에 있는 최순실 같은 그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책상이라는 생각. 그게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책상에 대한 생각, 그게 사는 세상이 생각의 세계죠.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는 쉽게 생각하면 개념이에요. 생각. 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 좀 개념이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개념을 갖고 살아라. 생각을 갖고 살아라. 아, 그때 그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 그쵸. 그러니까,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 다른 말로 관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관념론이라고 해요. 관념, 즉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관념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예요? 생각이요.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을 현실에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념론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 이데아 철학이 뭔지를 대강 이해는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이데아라는 건 뭐냐? 바로 생각인데, 생각. 이건 개념이기도 하고, 또 관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현실은 뭐냐? 이런 생각을 흉내낸 것, 혹은 실현시킨 것. 책상, 책상. 책을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내고, 한번 발명이란 걸 생각해 봐요. 발명가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실현하잖아요, 밖으로.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로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고 책상에 관한 생각이고 이걸 실현한 2차적으로 실현한 게 현실에 있는 이러저러한 책상, 나무 책상, 쇠 책상, 뭐 둥근 책상, 네모 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만약 책상에 관한 생각, 책상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에 의해서 책상이 되는 그 무엇이 바로 현실이다. 우리가 눈에 보는 책상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상과 그 현실 얘기하면 이상이란 건 내가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가져야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랑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엇비슷한 게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아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 무엇으로 만약 책상이라는 이 현실에 있는 어떤 것이라면 네모난 그 책상을 책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현실에서는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고 뭐 이런 삼각형이고 다 삼각형이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수많은 것을 다 다른 게 아닌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혹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그건 뭐냐? 삼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은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세상은 뿜어져 나왔다. 여기 지금 성천이지 않습니까? 샘을 뜻하는 천자일 텐데, 예. 생각의 어떤 샘이 있다라면, 성천이 있다라면, 성스러운 샘이 있다라면, 거기서 이 세상에 뭐, 만약 책상이라는 생각이 거기 있었다면, 그 샘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무 책상, 쇠 책상, 네모 책상, 뭐 둥그런 책상 이런 것들이 온갖 나온다는 거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리 또 토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혹은 오리라고 만들고 오리로 만들고 이걸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부르고 토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토끼란 걸 본 적이 없어. 오리만 보고 살았어.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는 토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토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못 보죠. 왜냐면 토끼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만약 거꾸로 태어나서 오리를 본 적이 없어. 토끼만 보고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면 뭐 망설일 필요가 없죠. 뭘로 보여요? 토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준 건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이 아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어떤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동물을 토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 동물이 그 물질로 된 그것이 무슨 토끼라는 성질을 이미 갖고 있어서 토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토끼는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그걸 그렇게 토끼로 부르게 만들고 토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 뭐 친구들 얘는 참 착한 애다라고 생각하면 애가 하는 짓이 그 미운 짓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착하고. 근데 얘는
나쁜 애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다 미워. 예, 그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사실은 어찌보면 그 여러분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를 나쁜 애로 만드는 거는, 나쁜 애라고 부르고 나쁜 애로 만드는 거는 그 친구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 때문이 아니라 그 성질을 나쁜 성질로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어쩌면. 여러분, 그, 저, 오늘,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 첫 시간이니까, 싫어하는 게 뭐냐 했더니, 싫어하는 게, 서울대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벌레야, 벌레. 여러분, 근데 벌레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레를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벌레가 나쁜 거가 된 거죠. 우리 생각 때문에. 예. 벌레가 얼마나 이로운 것도 많고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근데 아이들은 질색을 해. 왜냐면 벌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벌레를 나쁜 것이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데아 얘기는 다 했고,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플라톤의 그 존재론, 그걸 이데아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혹은 이데아 이론, 이데아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철학이 어디에 필요하냐, 도대체 행복하게 사는데 뭔 필요가 있느냐? 자, 행복의 비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실현될 수 있으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상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해서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건 꿈이 아니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대부분 우리 불행한 건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꿈은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고 힘든 거죠, 불행하고.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꿈이란 거는 원래 그게 꿈일 수 있으려면, 아까 그랬죠? 오늘 저녁에 난 밥 한 공기를 먹을 거야 라는 걸 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꿈입니까? 아니죠. 꿈은, 꿈의 문법은 이루어지기 너무너무 힘든 게 꿈이야. 이걸 머릿속에 계속 되새기고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 이건 당연한 거야. 화가 안 나. 화낼 필요가 없잖아. 당연한 건데. 아,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틀었더니 수돗물이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 그게 화가 나. 난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왜 얘는 위로 안 올라가? 그래갖고 화내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친구가 그렇게 화내고 있으면. 이런 미친, 이런 어리석은. 그죠?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내고, 아, 이런 더러운 세상 뭐 못 살겠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건 수돗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화내는 거랑 똑같아요. 왜? 꿈이라는 것, 이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 꿈이란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꿈을 꿀 필요가 있나? 이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나? 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뭐, 꿈 같아, 이 얘기는 뭐야? 그거 재밌고, 뭐, 엄청나게 좋은 세상을,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재미없지. 지루하고. 예. 네. 근데 그렇게 지루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꿈은 실현되기 아주 어렵지만, 내가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재미나게 살고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꿈을 추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 그런 이상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무지개죠? 다가가도 다가가도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쪽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벌써 이만큼 와 있어. 그죠? 그런 역할을 꿈이라는 게 혹은 이상이라는 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다 끝났는데 하나 덧붙여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과 현실의 문제에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이 고민한 것들이 뭐야? 사랑 얘기죠. 그죠? 사랑. 그럼 뭐 사랑 얘기로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란 뭐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움을 아는 게 사랑한 거다. 사랑이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플라톤은 해야 한다? 말도 안 돼. 알면 행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알면. 알미 몸에 배면 그걸 덕이라 그러죠. 근데 행동은 저절로 나와. 그걸 뭘 일치시키고 안 시키고 뭐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 초콜릿을 좋아해. 그러니까 초콜릿의 아름다움, 그걸 맛을 아름다움이라 합시다. 그것도 미니까. 자, 이 초콜릿의 아름다움, 초콜릿의 매력, 그걸 내가 충분히 알아. 내 몸으로. 내 몸이 알아. 그러면은 그 초콜릿을 먹는 행위를 내가 굳이 막 힘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 암과 행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저절로 손이 어디 가 있어? 초콜릿에 가 있잖아요. 플라톤이 얘기는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 알미 몸에 배면 행위를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안 하려고 이럴 그런 필요 없이 행하게 된다고. 스스로 그 몸이 벌써 초콜릿에 가 있어.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내가 알면, 그렇다면 그 사람, 그 대상을,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콜릿의 매력을 내가 정말 진짜로 알면 내 손이 저절로 글로 가듯이 이 사람이, 사람으로 칩시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면 내 몸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턱 보면 알지.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굳이 무슨 연구해서 알아야 되나? 영화 딱 가면, 그래서 뭐, 저 뭐야, 뭐 드라마 딱 보면, 송중기가 딱 나오면, 하고 딱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다. 예. 자.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보는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운 것들은, 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책상처럼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예. 송중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건 송중기의 그 모양이 특별한 아름다움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근데 송중기가 아름답다, 송혜교가 아름답다 등등, 송혜교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고 송중기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라도 있지. 남자 누가 또 없나? 누가 있지? 응? 현빈! 현빈! 현빈의 아름다움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 나는 현빈이 좋아, 현빈을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송중기가 좋아, 송중기를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 현빈이도 좋아하는데, 현빈도 좋아하는데 나는 저 누구야, 저 송중기도 좋아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그 이 그 능력에 있어서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송중기 같은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는 걸 아는 능력도 가졌고, 현빈 같은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아름다움을 알아낸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서양화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만 있고, B라는 사람은 서양화뿐만 아니라 동양화의 아름다움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둘 다 그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뛰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사노바는 뭐예요? 카사노바는 게 그거 말고 그저 뭡니까 그 자기가 그 돈 벌려고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등쳐먹어갖고 뭐 사랑한다라 얘기하고 뭐 돈 하고 뭐 가면서 여자는 꽃뱀이라고 남자는 뭐라 그러지? 아 제비. 아니 그런 제비들 말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카사노바는, 진짜 카사노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온갖 여자를 다 사랑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 카사노바는 우리 흔히들 아 저 못된 놈 이러는데 플라톤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플라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 세상이 우리가 가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된 것이요. 진리죠. 진선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요. 하나는 선한 것. 또 하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참된 것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선한 것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알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걸 알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아름다운 것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라고? 이 플라톤은 이 어디부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도 키워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또 두 명 갖고는 안 돼. 세 번째 사람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아는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카사노바가 되라는 거예요. 제비가 아닌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을 가지라.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워지죠.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 그럼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 말고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사람의 행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도 행위들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행위는 참 아름답네. 그런 아름다움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면 학문의 아름다움. 수학자들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방정식 이런 걸 누가, 예를 들어서 예, 물리학자들,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 그 방정식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 그 참 참대다. 그건 진리다. 이거보다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와, 아름답다. 멋지다. 예. 네. 이런 것까지. 그래,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이 사람은 아름답고 이 사람은 아름답지 않고, 뭐, 막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수들이. 내가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울 딱 보고, 분명히 아름다운데,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도, 아이고, 못생겼다.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나를 안 왔나.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를 탓해야지 부모를 탓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생각이죠. 생각. 아름다움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나를 보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근데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중기 같은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딱 태어났을 때 참 못생겼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뻐 죽지! 남들은 뭐 못생겼다, 뭐 얘가 무슨 뭐, 뭐야, 모가처럼 생겼다, 뭐 온통 얘기를 해도 여러분 눈에는 어때? 예, 이쁘잖아. 그죠? 그건 뭐야? 여러분이 그 여러분 아이의 아름다움을, 아이만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능력은 누가 줬느냐? 자연이 줬죠. 우리가 흔히들 모성애니 뭐든든.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모성애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아는 능력이래요. 자, 어떤 특정한 사랑을 이상적 사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만 딱 보고 송중이만 보고 그 송중이 닮지 않으면 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플라톤의 러브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게 정말 반플라톤적인 이 생각이에요. 플라톤의 러브란 건 뭐야? 육체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신적인 사랑만 사랑이야. 뭐 맨날 섹스만 생각하고 막 몸만 생각, 몸이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이거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플라톤을 모르는 얘기. 제가 얘기를 했잖아. 플라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육체에서부터 시작.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정신적으로 가라는 거지. 이거 버리라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거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플라톤 러브는 오해다. 플라톤이 이런 사랑을 주장한 적이 없다. 예. 행복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냐? 불가능한 이상적 사랑을 추구해라. 플라톤 러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것들 아래조차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 모든 아름다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흔히들 우리가 못생겼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물에 있는 아름다움조차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아름답다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 혹은 그걸 알려고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어떤 세상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다는 걸 알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근데 난간이 있죠? 해를 바라보면 눈부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죠. 그래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송중기만 보고 현미만 보고 싶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인데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좀 단조롭죠. 풍요롭지 못하죠. 아름다운 게,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게 많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세상이 좀 덜 행복하겠죠? 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이상, 그게 반맥이 주냐, 꿈이 반맥이 주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걸 따르면 우리 삶이 재미없어진다, 지루해진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보면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철학은 바람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이 철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꿈을 꾸면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꿈조차 꾸지 않으면 아예 이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싸우면 질 수 있지만 아예 싸움조차 하지 않으면 이미 졌다. 이걸 바람이 철학,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바람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이상의 철학은 뭐냐? 바로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라 혹은 꿈을 추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기하려는 바는 끝났고요.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질의응답, 뭐 질의응답도 좋고 아니면 플라톤 이데아 철학만 얘기했는데 몇 개 좀 더 얘기해 줄까요? 요즘 가십거리?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플라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플라톤 귀족이었고 대단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상이 있었어요. 그 이상,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저기 먼 나라로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죠. 그 나라로 갔는데 그 왕이 이상 국가를 한번 만들어 줘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따르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이놈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아테네로 돌아오는 도중에 노예 사냥꾼들한테 잡혀갖고 노예가 돼요. 진짜로. 근데 플라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플라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사요, 그 노예를. 그래가지고 플라톤을 이제 구해내는 거죠. 해방시킨 거지. 그리고 또 와서 그다음 그 사람, 그 쫓아냈던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다시 초대를 해, 그 아들이. 그러니까 또 가. 가서 또 하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이상적인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불러서 또 가. 한 세 번 정도를 그 위험한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추구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자, 그 다음. 저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플라톤은 어떤 국가를, 이게 아까 대표적인 책이 국가라 그랬잖아요. 이상 국가라고 생각했냐 하면 뒤집어서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왜 그 이상적인 국가가 안 되냐, 이상적인 사회가 안 되느냐. 플라톤은 욕심 때문이다. 근데
대표적인 그 걸림돌이 되는 욕심이, 다양한 욕심이 있지만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하나는 부에 대한 욕심이고, 재화, 부에 대한 욕심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죠. 또 하나는 이성, 여자나 남자, 그 당시는 이제 여자죠.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이가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상적인 사이가 안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욕망이 없게 만들자 해서 통치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이제 이 그 일종의 대통령이죠. 왕 같은 걸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개인 재산을. 사적인 재산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 공유 재산만 있게 함께 살. 그리고 최소한의 그 부만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자를 공유했어요. 내 여자, 네 여자가 없어. 그다음에 여자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욕망도. 그래서 상속이니 뭐니 해갖고, 지는 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막 그 부를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를 섞어버려. 내 애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 또 다른 얘기 또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거기에 대한 플라톤이 대답. 뭐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먼저 하면 결론이 이래요. 그러니까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다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지혜를 얻는 데 좀 더 유리한, 용기보다는 지혜를 얻는 데 좀 더 유리한 그런 사람이 있고, 지혜보다 용기를 얻는 데도 유리한 사람들이 있고, 뭐 지혜 용기 이거보다 절제, 그러니까 욕망을 좀 이렇게 적게 갖는 이런 데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난 지혜 쪽인가? 아니면 용기. 용기는 좀 감정.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성. 내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쪽을 추구해야지 좀. 이 감정? 이쪽이 좀 내가 발달한 사람인가? 하면 그쪽. 그다음에 욕망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이 좀 다른 것보다 낫나 하면 그쪽을 추구.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최고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하면, 이성도 추구하고 이런 감성도 추구하고 또 욕망도 좀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이 절제하는 것, 이 세 가지 덕이라 그러는데, 이 덕을 골고루 갖춰서 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삶이 혹은 공동체가 정의롭게 돼요. 근데 정의롭다는 걸 우리가 너무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네 번째 덕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덕, 제대로 사는 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예, 몸에 배게 해서 그렇게 살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예, 그런 능력, 덕 이런 것도 갖추게 된다. 자, 뭐 또 뭐 얘기해 줄까요? 자, 이 플라톤 아, 그러면 이제 예, 좀 정리하는 거에서 예고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아, 걔는 뭐 이름도 길고 뭔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제대로 된 제자예요. 제대로 된 제자는 그 스승을 비판하는 이런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부친 사례라고 하는데 흔히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 그죠?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게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자,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들이 많죠. 예, 뭐 우리가 그 서양적으로 보면 뭐 뭡니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우라노스? 뭐 등등의 그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죠. 말하자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신을 제거했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죠. 제우스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또 이렇게 제거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또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자는 참된 진짜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철학을 뒤집습니다. 지금 플라톤은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세상. 근데 이런 세상보다 더 진짜 세상, 이건 가짜 세상이고, 이 진짜 세상 어디 있다고? 생각의 세상이 있다. 생각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세계를 둘로 딱 나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현상의 세계라 그러죠. 이래 드러난다 그래. 현상한다, 드러난다. 그리고 저기 이데아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현상이 있는 현상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원론이래. 두 개다 이게. 세상이 두 개다. 두 개의 세계에 관한 생각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라. 무슨 두 개냐? 하나다.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있다. 책상이라는 거, 이 네모난 이 현상에 있는, 현상 세계에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이 책상 안에 책상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저게 엉뚱한데 따로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예. 자, 에피크로스는 또,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